지금 원래대로라면 그 매장에서 직접 해봐야 되는데 매장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새로 창업하는 분들 준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 돼서. 안녕하세요. 아, 손님 왔는데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어떡해요. 아, 나한테까지 겁먹으면 어떡할 거예요. 동물적인 감각으로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어? 야, 건조 무침 먹어보고 싶어. 건조는 안 먹었어. 원래 무 말려갖고 맛있죠? 어, 쫄깃쫄깃 하던데 일단 물어봐야겠다. 건조 묵무침. 그거 좀 뭐, 그거 특이하겠네. 그것도 하나 해주세요. 나 진짜로 등산 가거나 어디 가잖아. 나 묵무침 안 먹어. 실망을 하도 많이 해서. 야, 진짜로 나 원래 원재료 신경 안 쓰잖아. 기름, 채소, 무 진짜 정성 들어간 게 딱 입에서 느껴져. 그리고 가게 좀 잘 봐봐. 이렇게 오래된지 관리하는 게 보통 성격 아니야. 열이 많군. 건강해지는 맛인데 맛있어. 묵밥 온이 괜찮아요? 냉이 괜찮아요? 맛은 똑같아요. 난 온. 묵밥 온 두 배라면. 국밥은 먹어보면 되게 허무하다. 금방 후룩하고 다 먹는다.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떨어져 나가는 걸 즐겨야 돼. 안 그러면 너무 금방 먹게 돼. 진짜 시골 맛이네. 야, 그거 맛있겠다. 한 숟가락 넣어. 잘 비빈다면 한 숟가락 넣어. 찍는다고 다. 한 숟가락 넣어. 이것도 직장 내 폭력이야. 갑질이야. 사장님, 부하직원에 밥을 두 숟가락 이상 달라고 그러는 거야. 내가 농담에 내가 아까 들어와서 판단할 때 묵비빔밥, 대부분 묵비빔밥 먹고 있었어. 이게 맛있네. 야, 맛있다. 이거는 유튜브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와야겠다. 와, 그 정도예요? 그 다음에 못 와. 아. 네, 드시는 순서는 여기 볶음밥 먼저 따뜻할 때 네. 네.
야, 묵 모듬이 있구나. 가족끼리 오면 이거 괜찮겠네. 저희 집만 파는 거고요. 묵으로 쌈을 만들었다. 뭐? 이게 가능하나요? 연구 무지하게 하셨구나. 다 맛있다. 묵비빔밥을 먹는데 어우 맛있어 보이는 거야. 우리 또 궁금한 먹어봐야 되잖아. 야, 용어 쌍박이다 쌍박. 다음에 와서 뭐 먹을 거냐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 하겠구나. 이거 어머니가 연구하신 거예요? 네. 연구 참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. 쉽지 않잖아요. 특별하게 이렇게 막 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요것저것 해갖고 조목조목 모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듬이 탄생을 했어요. 야, 이런 거 눈에 안 보여. 훨씬 크게 하라 그래. 이거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냐. 눈에 전혀 안 띄잖아. 뭔가 크고 그래야. 여기는 뭐지? 창고로 사용한 것 같아요. 야, 이것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보기 흉한 거야. 돌출간판 못 와요?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구구통닥 양쪽에서 보일 수 있게. 우리 때문에 희생한 것도 많아서 어떻게 좀 뭐 이정표라도 덧붙이고 해줘야 돼. 여 안에 보이기로 한 거 들으셨어요? 네, 이쪽도 보이네요. 제육볶음하고 지금 오징어볶음밥 하시잖아요. 사장님 제가 그때 먹어보니 밑반찬 워낙 맛있게 잘 하시잖아요. 밑반찬 가게들 있잖아요. 음식 반찬 가게들 냉장고 이렇게 놓고 오밀조밀하게 요만큼씩 반찬 냉장 하나 늘려. 튀김치? 네. 아, 저거 판 너무 작은데. 너 지금 이 튀겨내는 기계 간만에 비해서 저 올려놓는 거 정말 주먹구구인 줄 알지? 너 모르겠냐? 에휴, 정말. 이 정도로 해서 튀기는 가만데 저 감당이 되겠냐고, 그렇지? 그럼 양쪽으로 꽉 차게 돼서 이렇게 보여야 돼. 이렇게 이걸 만들으란 말이야. 아예 맞추어. 네? 야, 이게 너무 높아서 애기들이 안 보이는데. 이거는 소시지는 애들이 사 먹어야 되는 건데. 아이씨, 생각을 못하니. 이게 의미가 있냐고. 다리 잘라서 이게 지금 채팅만 하고. 아까 다리 자르는 거로 얘기 됐잖아요. 반품 시켜버려. 흑주방에서 한 거지? 반품 시켜버려. 어디 자르긴 어디 잘라. 씨. 예, 단발은 여기서 스포츠를 틀 거고요. 여기도 다 막았습니다. 아, 그랬구나. 네, 여기도 천 받아봐요. 잘했네. 네. 아, 그러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이쁘네. 네, 네. 여기 더 화내야 되는데. 네, 지금. 네,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간판이 생기는. 그렇지. 간판이. 예, 네, 네. 맞아. 그리들. 그래. 그때 같으면 애들 눈에, 애기들이 먹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. 그 시장 상점을 연계해서 홍보를 좀 구체화할 계획 가지고 있는데요. 저 친구들도 그게 하나의 특화된 자기의 능력이 되면 내가 볼 때 괜찮지. 영상 콘텐츠의 소비 시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준비 상태 어떤지 한번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개발실에서. 안녕하세요. 일단 우동 두 그릇 줘보세요.
그 나물이 뭐예요? 뭐예요? 유채가 장점이 뭐래? 난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. 좋네. 나 지금 배부른데도 이게 들어가잖아. 지금 바로 팔아도 돼. 근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면을 데쳐낸 다음에 물기 터는 거예요. 면에 물기를 얼마를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5%에서 7% 수분 차이가 나요. 이걸 기계에다 놓고 딱 누르면 빡 하고 물을 빼주는 기계가 있어요. 그럼 그걸 사주면 되는데 그거 너무 비싸서. 되게 중요하니까 진짜 다른 거 몰라도 면에 물기 빼는 거 바로 하셔도 돼요 이거. 예, 네,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. 다음 메뉴 뭐냐? 요 소스 나갈 거예요? 저희는 이 두 번째 밖에 소스인데 저희 첫 번째 소스가 더 맛있어서 간장? 네, 간장 소양념. 네. 감당을 못 해요. 한번 써봐. 소스 우스타고 돈까스 소스 들어간 거죠? 머스터드 있냐? 먹어봐. 드셔보세요 소스. 아까 거보다 나을 거예요. 뭐예요? 뭐? 아, 저희 저 가격을 제가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세 개 2천 원이면 괜찮겠죠? 좀 덜 남아도 괜찮아? 근데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많이 사실 나야 고맙지. 세 개 3천 원에도 마진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었는데 나도 마음 같아서 싸게 가자고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못 하는 건데 감사하지요. 나중에 물론 올려야 될 여지가 생기면 올려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시면 좋죠. 핫도그 하나 주세요. 아, 네. 쪽파랑 꺼리고추인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? 그냥 줄 알고 뭐라고 올라갔더니 꺼리고추. 꺼리고추로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그거 지금 손으로 끼웠잖아요. 가능하면 집게로 하고 하셔야 돼. 이거 포장지도 잡아야 되고 자칫하면 뭐 카드도 잡고 이럴 일이 생겨요.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서 누른 상태로 하면 빨라요. 이렇게. 소스 인정. 멕시코 스타일. 호불호 있을까요? 여기 사장님들도 소스 한번 먹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. 이 소스가 영 이거는 되게 이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. 소스에 대해서 얘기해봐요. 소스에 대해서. 소세지는 인정. 소스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. 안 먹어봤을 거예요. 이거는 시중에 파는 소스가 아니야. 예산 시장만 먹을 수 있는 또 역시 모처럼 조부장이 만든 거야. 일단 두 장이요. 주문 두 장. 여기서 뒤집기 어려울 건데. 이 후라이팬에서 완벽하게 뒤집으면 뭐 거의 합격인데. 잡아주지 못해 이렇게 들으면. 그래서 아예 넓은 거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넓은 걸 들었다 치더라도 여기 붙어 있었지.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안 잡히고 쉽지 않아. 흔들어서 밑으로 기름 들어가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붙어요. 아니 그걸 하지 말고. 붙어있지. 떼어놔야 돼, 사이를. 뒤집을 때 조심해야 돼요, 기름 튀어요. 오! 얼마요?
4,500원입니다. 두 장 하면 9,000원이요. 뭐 나 뭐 깎아주는 건 좋아하지. 어 바삭바삭 딱 봐도 크리스피하잖아. 바삭하잖아. 아 맛있네. 아니 개발실에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는데? 진짜로. 이 정도로 지금 봐라. 반 정도 잠겼지? 예, 예. 이 정도 돼야 돼. 이러니까 어우 맛있다. 합격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 메뉴 뭐예요? 갈치. 아 갈치. 아 갈치 되게 중요한 가게인데. 그리고 궁극적인 건 저번에 얘기했지만 갈치를 사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정도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항상 두 분은 마트하고 시장가를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와 여기 진짜 갈치 은갈치 싸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. 그러니까 이래놓고 이제 다음번에 먹갈치가 다시 재고가 많으면 우리 또 먹갈치 장사로 돌아가야지. 지금은 그러면 저장 물량이 많이 있는 거지? 이 저장 물량이 일단 빨리 나와야. 예. 근데 이렇게 통으로 구워서 파는 게 낫겠다고? 아 그림은 좋은데? 어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? 통으로 굽는 거. 잘했어. 너 네가 낫다. 야 이거 아니라고 꼭 자막에도 써. 이거 임시로 하는 거야? 아, 딱이다. 그래 일회용기로 해야 돼. 이렇게 주면 갈치 사가지고 그냥 간다 집에. 야 이건 퍼포먼스로 일단 먹어준다. 야 이거는 끝이다. 넣는 양에 따라서 온도가 확 내려가. 그거 감안해야 돼. 그래서 내가 두 개 넣을 거냐, 열 개 넣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. 딱 맥주랑 먹으랑 맥주랑 먹어야 딱인데. 전 준비됐어요. 이게 이 맛인데. 드셔봤어 이렇게? 맥주 딱 먹고 쌉싸하고 시원한 걸 목숨이 탁 들어가면 진짜 이게 미안. 아 미안해. 아 나 지금 먹방 찍는 건 줄 알았어. 어, 잘 튀겼어요. 아, 튀긴 거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그랬었구나. 맛에 심취해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. 아주 기가 막혀. 야, 이거 먹어봐. 자, 맥주랑 먹어, 맥주랑. 자, 근무 시간에 맥주 먹는 걸 허가한다. 재 오픈을 위하여. 열심히 해자. 먹거리를 더 풍성하게. 꽈배기집인데 거기는 뭐 말이 필요 없잖아. 워낙 맛있잖아. 꽈배기집 사장님은 그 전부터 제가 눈독 들이고 있어요. 시장 장날에만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거든요. 이번에 안정되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떠냐. 이번에 진짜 우리 예산시장의 야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좀 이렇게 안내, 설명도 해드리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아, 이거 진짜 야심장. 이게 잘 되면 전국에